수원교구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경기도 안성 미리내본당이 미리내본당 125년사를 발간했습니다. 책의 발간은 2021년부터 본당이 추진해온 125년 기념사업의 일환인데요. 본당의 125년사 편찬위원들이 2년간의 노력 끝에 귀중한 천주교 사료가 탄생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양장본으로 편찬된 미리내본당 125년사입니다. 125년의 미리내본당 역사서인 이 책은 분량만 450페이지에 달합니다. 미리내본당 125년사 편찬위원회 이정진 위원장은 감회가 남다릅니다. 본당과 공소를 오가며 부침을 겪었던 미리내본당이 언제 다시 공소로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남다른 사명을 갖고 편찬에 임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현실적으로 저희 수원교구에서 교세가 제일 약하죠. 뭐 교우 숫자가 밑에서 두 번째니까. 또 언제 또 공소가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본당사를 기록할 기회는 아예 없어질 것 같고. 125년사에는 미리내 본당의 태동기와 성장기, 전환기, 성숙기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록은 본당 약사와 단체별 활동 연역, 그리고 화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5년사에는 1800년대 초 교촌 시절부터 1896년 미리내 본당 설립, 2021년 125주년까지 200여 년의 역사와 순교 성인의 땅이라는 공간적 의미가 함께 담겼습니다. 두꺼운 본당 역사서라에서 글만 많고 지루할 것이란 편견도 없앴습니다. 방대한 사진 자료로 하여금 읽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리내 성당의 아름다운 사계절의 모습, 귀한 100여 년 전의 자료와 사진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당이 본당이 됐다, 공소됐다 이런 과정들을 두세 번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들이 또 많이 사라지고 또 이제 또 그나마 또 사람 기억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또 뭐 본당 교우분들 중에 대부분이 나이 드시니까 선종들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자료를 구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편찬 과정에서 오래된 사진 자료 다수를 발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초대 주인 강도영 마르코 신부의 업적을 비롯한 역대 주임 신부들의 사목 활동과 신자들의 신앙 활동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본당의 숨은 이야기를 담은 10명의 미리내 이야기도 눈길을 사로잡는 부분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 속에 더 많은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거니까 그 역사책을 이렇게 보고 또 본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신앙 선조들의 삶의 모습 그것을 많이 바라봤으면 좋겠다. 지철현 주임 신부는 125년사 발간으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런 거를 계기를 통해서 다시 더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고 또 하느님께도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고 기쁩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